오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요청이 많았던 액세서리 하울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좀 더 즐겨서 하거든요. 근데 특히 옷은 제가 제 체형을 잘 알아가지고 그냥 딱 쇼핑몰에 나와 있는 사진만 보면은 아 이건 나한테 어울리겠다 안 어울리겠다 대충 알거든요. 근데 액세서리는 조금 가끔 실패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려 하는데 디자인은 정말 제 스타일이고 예뻤는데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크죠?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커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고 나니까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지만 제가 잘 못하고 다니는 이런 귀걸이에요. 근데 저는 액세서리 중에서도 특히 귀걸이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실패 없는 귀걸이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발견한 어플인데 로로잼이라는 어플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면 주얼리 착용이라고 가운데에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제 귀걸이 착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반지나 이런 거는 실패할 확률이 조금 적은데 사이즈만 알면 귀걸이는 조금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런 걸 찾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귀걸이 착용을 눌러보면은 제 얼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귀걸이를 골라서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착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여도 크게 이 귀걸이 쪽이 변화가 없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울리는 귀걸이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색깔하고 제 얼굴빛하고 조금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조명을 켜놔서 이 카메라 화면에는 조금 밝게 나오는데 그냥 평소 이제 그냥 화면에서 보면은 제 얼굴이 좀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로필에서 이제 사진 찍기를 눌러가지고 뭐 제가 원하는 이런 귀걸이 스타일을 찾아서 얼굴 모양에 맞춰서 제 얼굴을 찍어 놓으면은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상품을 봤을 때 그냥 미리 보여요. 이렇게 저한테 어느 정도 오는지 지금 조금 사진이 웃기게 찍히긴 했는데 저한테 어느 정도 오는지 얼마나 어울리는지 이렇게 미리 가상으로 볼 수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서 몇 가지 구매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귀걸이 하울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떨리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심플한 것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되게 화려한 귀걸이도 좋아하긴 하는데 심플한 귀걸이도 많이 하고 다니고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심플한 귀걸이를 구매를 했어요. 저는 보통 실버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저는 골드 컬러의 액세서리가 더 잘 어울리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거는 귀걸이 끼는데 여기는 골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실버로 돼 있어서 골드랑 실버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실버 액세서리 잘 어울리시는 분, 골드 액세서리 잘 어울리시는 분 이런 거 상관없이 아무나 잘 낄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무 옷에나 그냥 편하게 구애받지 않고 하기 좋은 심플한 귀걸이여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귀걸이도 되게 심플한 로즈골드 색상의 귀걸인데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밑에 이런 동그라미 큐빅이 같이 또 쬐끄맣게 달려있는 이런 귀걸이예요. 이것도 그냥 진짜 심플하게 아무 때나 하기 좋은 귀걸이여서 심플한 그런 귀걸이여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단발이다 보니까 약간 길게 늘어지는 그런 귀걸이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귀걸이 티내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긴 귀걸이를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런 물방울 모양의 큐빅과 중간에 진주 큐빅이 박혀져 있어서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데 조금 화려하게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귀걸이 같아요. 머리보다
턱쪽까지 내려와가지고 물방울 모양의 큐빅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포인트로 착용하기 좋은 귀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온바란 스타일의 귀걸이인데 제가 보여드릴 귀걸이들 중에서 되게 손꼽히게 제가 마음에 드는 귀걸이예요. 달과 별 모양이 온바라게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귀걸이가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좋아하는 그 모양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달, 별, 하트 이런 모양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 이렇게 온발하게 있었던 것도 마음에 들었고 되게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파랑색 쬐끄만한 큐빅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파랑색 때문에 좀 더 우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귀여우면서도 예쁜 포인트가 되는 귀걸이여가지고 되게 마음에 듭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귀걸이들이 좀 연속으로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컬러풀한 귀걸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로로잼을 보면서 이런 초록색 큐빅이 박힌 귀걸이가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진주나 그냥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형태의 큐빅들이 달린 귀걸이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약간 연두색과 초록색 조화로 이루어진 큐빅은 좀 찾기 힘들기도 하고 제가 빈티지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앞에서 빈티지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디자인의 귀걸이도 되게 많은데 이게 그 완전 빈티지 정석의 디자인 같아요. 약간 자줏빛이 돌면서 뭔가 그 빛바랜 금색이 돌고 이 모양 자체가 뭔가 80년대 이런 걸 연상시키는 그런 모양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착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길게 늘어진 이게 제 머리를 덮어도 살짝살짝씩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심플한 옷에 포인트로 하기에도 좋고 지금처럼 이런 블라우스에도 입어도 좋은 그런 귀걸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스타일 정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도 약간 빈티지 에스닉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큐빅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트리키한 색깔의 큐빅이 박힌 귀걸이가 되게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라색을 평소에 좋아하는데 이런 보라색 큐빅이 박혀져 있고 전체적인 문양 자체가 이런 걸 뭐라 할까요? 되게 빈티지하고 에스닉하고 더 막 쉽게 표현이 안 되네? 그리고 여기 이 귀에 넣는 이 고리 쪽이 되게 꽃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전체적인 조화가 되게 예쁘고 이것도 되게 뭔가 좀 심플한 옷에 포인트로 해주기 좋은 귀걸이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귀걸이들은 앞에 귀걸이들은 계절 상관없이 착용하기 좋은 그런 귀걸이였다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귀걸이는 겨울 시즌, 특히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조금 특별하게 하기 좋은 귀걸이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거는 눈꽃 모양이 언발로 있는 이런 로즈골드 색상의 귀걸이예요. 눈꽃 모양이 위아래 이렇게 언발하게 있고 길이도 살짝 언발한 길이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귀엽다고 생각한 게 제가 하트 모양을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손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되게 귀엽게 하트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그냥 좀 무난하게 하기 좋은 그런 귀걸이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겨울용으로 나왔는데 사계절 내내 착용하기 좋은 귀걸이예요. 그래서 투웨이 스타일의 귀걸이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고 밑에 이런 털이 달린 귀걸이예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털이 달리게 연출을 할 수 있고요. 계절이 이제 좀 지나고 털이 부담스러워졌을 때는 이게 투웨이여가지고 털이 달린 이 뒷구멍이 있고 그냥 일반 뒷마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뒷마개를 껴줬을 때는 이 하나의 하트 귀걸이로 착용을 할 수 있는 투웨이 타입의 귀걸이예요. 옷도 그렇고 요즘에 투웨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귀걸이에서도 투웨이라는 걸 저는 처음 봐가지고 뭔가 되게 신박하고 특히 이 하트 큐빅 귀걸이가 저는 써서 계속 말했던 그 빈티지한 스타일의 그런 하트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안에 큐빅들도 남색, 연보라색 이런 하늘색 이런 색깔들도 되게 조화도 잘 맞고 이쁘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털을 달아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털 자체가 되게 싸구려 털이 아니라 부드럽고 좀 퀄리티 있는 털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눈꽃 모양? 그러니까 흰색 방울털이 달린 겨울에 눈 올 때 하기 좋은 그런 귀걸이인데요. 이건 완전 골드 색상의 귀걸이고 저는 사실 이게 귀여운데 그냥 귀엽게 촬영할 때 쓰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언니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12월 내내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되게 귀여운 귀걸이거든요. 디자인이 언발이에요. 빨간과 초록이 있는데 산타클로스하고 이렇게 트리가 원활하게 있는 디자인의 귀여운 귀걸이에요. 사이즈 자체가 작은 사이즈의 귀걸이기 때문에 크게 티가 안 나가지고 데일리로 이렇게 귀엽게 아무 옷에나 하기 좋은 귀걸이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놀 때 하려고 구매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산타 양말하고 트리가 이 하트 모양 안에 있는 그런 귀걸이예요. 그래서 하트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크다 느낄 수 있는데 이 안에 모양들이 되게 쬐끄맣게 귀엽게 박혀져 있어가지고 이거 크리스마스 때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겨울 시즌에 하기 좋은 귀걸이인데 매년 겨울마다 그냥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하기 좋은 귀걸이들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액세서리 하울을 찍어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반지나 다른 액세서리들도 같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처음 한 귀걸이 하울인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봬요. 안녕.